평 쉽게 살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굴곡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뭐 역할도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예전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자식 낳아봐라. 부모 마음 안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자식을 키워서 이 아이들이 20대 성인이 되고 나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래서 지금 엄마를 생각하면 제가 엄마한테 했던 것들에 대한 굉장히 미안함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엄마가 그때 너무너무 힘드셨지, 고생하셨지. 내가 왜 좀 더 따뜻하게 못 해드렸을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라는 곡을 누가 불렀습니까? 최진희 선배님. 아, 최진희 선배님이 어머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네. 아,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노래 부르면서 울컥울컥 한 적이 많아요. 아,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 나는 진짜 이 노래 처음, 선생님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최진희 씨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뭐 펑펑 울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진짜 부모님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럼 모친 살아계십니까? 아, 네. 아, 살아계십니다. 네, 아주 건강하게. 모친이 고생했다. 일남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일남 사녀. 네. 네. 정말 씩씩하세요. 엄마가 네. 지금도 우렁차시고 씩씩하세요.